안전운전의 최고봉 중에 한 분이신 놀먹놀먹님께서 영상 3개를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 앞에 어린이가 도복을 입고 건너가네요. 네, 검은 도복을 입고 손을 번쩍 뜨네요. 네. 저 어린이 학생이요. 앞에 차는 그냥 갔어요. 여기 건너려고 하는 뻔히 알면서도 앞차는 그냥 갑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손을 들어요, 여기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중앙. 중앙 부분까지 안 왔죠?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저 건너가겠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그냥 오면은 이 학생은 여기서 더 이상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사고 안 나죠? 그러니까, 이쪽엔 차가 안 와요. 이쪽에 차가 와요. 이 차가 오는 쪽을 보고, 차 오는 쪽을 바라보는 것. 아, 정말 최고입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그냥 건너가다 사고 나면요, 판사가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운전자랑 눈을 마주쳐라.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과실 10% 잡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미 다 건너간 거, 여기까지 건너가는 것을 와서 때렸으면은 그럴 때 100대 0인데요. 근데 여기 가운데 부분, 지금 건너기 시작하면서 그럴 때는 10% 잡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아주 진짜 아주 잘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터널에서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놀먹놀먹님께서, 네, 제한속도 맞춰서 가고 있어요. 내가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시죠? 실선 구간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뒤에서 오는 차잘 보세요. 뒤에서 오는 차가 실선 구간에서, 아이고, 그래도 깜빡이 켰네요. 깜빡이 켜고, 그리고 쑥 들어와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예. 뭐가 그렇게 급한지. 터널. 지하차도, 저런 데서 차선 변경하는 거, 저 매우 위험하죠. 비록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저건 안 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1차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지하차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영상 보시죠. 좌회전을 합니다. 1차로도 좌회전, 2차로도 좌회전해요. 놀먹놀먹님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차잘 보세요. 예. 1차로에서 저차 좌회전합니다. 저차 좌회전 들어와요. 자, 좌회전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칼치기, 칼치기. 예. 아, 미안한 소리도 나는 그냥 가네요. 만일 이때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2차로로 돌고 있는데, 1차로 돌던 차가 내 앞으로 푹 좌회전 돌자마자 직진으로 들어가려는데, 옆에서 턱 치고 나오면. 저 보일까요? A필레가 그래서 안 보이죠. 만약에 사고 났으면은 과실 비율은 100대 0입니까? 아니면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 있겠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가 1번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100대 0이죠. 저 칼치기죠.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좌회전하실 때요. 가끔 1차로를 치고 나온 차도 있어서 그래서 천천히 좌회하면서 한 번씩 옆을 보신대요. 그래서 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피하기 힘든 거였어요. 예. 가끔 한 번씩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회전하면서 옆에서 혹시라도 저런 차가 있으니까 한 번씩 옆을 보는 그런 습관. 그거 정말 100대 0 되면 뭐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프잖아요. 예. 놀먹놀먹님, 안전운전의 최고봉이십니다.